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드디어 60일선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오늘 보여줬죠. 자, 이제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서 추세를 살려놓고 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서 양봉을 두고 더 멋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매수 주체도 지금은 같이 볼게요. 매매 종합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저 1조를 넘게 샀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뭐판게 22조니 22억이니까 뭐 별거 아니고요. 일별 현황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4일째 샀지만 여기는 빼고 1조 한 5천억이 넘는 지금 1조 한 6천억 정도가 넘는 돈을 매수를 가담했죠. 3일째. 당연히 이러니까 또 환율이 또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3일째 들어오고 있으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나 둘셋 그죠? 하나 둘셋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온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온 게 하나 둘셋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수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또한번 고민을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또 본전 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주 특징이 뭐죠? 1년 동안 본전 왔다니. 본전 왔으니까 팔아버려요. 한화 솔루션. 안타깝죠.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나간 겁니다. 대량 거래 터지면서, 그죠?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추세 전환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본전 왔다고, 다. 1년 만에 물타기해서 본전 왔는데, 자른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투자 방법이 이런 겁니다. 본전이 오면 잘라요. 전문가도 본전이 오면 더 이상 이제 본전 안올 거라고 잘라주죠. 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잘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그죠? 추세 전환입니다. 전환. 이게 뭐죠?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 하락 추세선을 강한 돌파를 맞죠? 자, 이 정도를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최소한도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본전이 왔다고 투자자들은 초보자일수록 자릅니다. 이 기본을 안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를 가서 확인해 보고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다면 그걸 더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릅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인데 더 이상 수익이 안날 거라고 자르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본전하고 주식하는 거 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식은 못 해요. 좋은 주식을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못 먹고, 올라가니까 반등하니까 개인들은 팔고 나가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수가 다 먹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인이 뭔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요. 본전 났다고. 그럼 무슨 돈이 되죠? 돈이 되는 방법은 가는 놈을 더 들고 가야 돈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종목 자꾸 물타기 하면 힘듭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올라갈 때 보면 그죠? 외국인들이 삽니다. 떨어질 때 보면 개인들이 삽니다. 참 희한하죠. 개인들은 참 골래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뭘 배웠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늘릴 것인가? 그거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투자가 정말 행복 투자를 만들 수 있고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자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돈이 커지는 건데 그냥 여기서 쌍바닥, 쓰리바닥 잡았다고 그냥 그저 매수가 다 먹고 이거 다 틀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못 그렸네. 틀린 방법이거든요. 이게 쓰리바닥 아닙니다. 아, 이론적으로는 쓰리바닥이죠.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쓰리바닥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유련들한테 강의하는 쓰리바닥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쓰리바닥이 아닙니다. 바닥 잡았으니까 뭐 여기 쌍바닥 잡았으니까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요? 근데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배웠다면 또 쌍바닥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은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정바닥을 사라고 정배열을 사라고 했잖아요. 역배열이잖아요. 아직 그럼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배열을 사내는 거예요. 이 기법 하나만 여러분이 해도 수익이 달라져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무료 정보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공짜 정보 없어요? 공짜 정보? 그러니까 투자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자, 떨어질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뭐다? 가짜 바닥이다. 가짜. 이걸 여러분이 알면 이미 그죠? 고수가 차트에 대한 고수가 이미 서서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리바닥, 쌍바닥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떨어지니까 신저가로. 그죠? 이런 걸 하나씩 배워야 되고. 어쨌든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3일째 1조 6천억이 넘는 돈을 매수 가담하면서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물가 상승은 피크다. 피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몇 가지 지금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징후가. 바닥을 찍었다는 징후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공포지수 역시도 예, 바닥을 찍은 것이 보이고요. 이래서 점점 시장 상승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도주는 그냥 끝날까요? 절대로 주도주는 바닥을 찍고 가면 시장과 관계없이 가는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도주가 갔는데 에코프로비엄이 어떤가요? 나쁜가요? 다 잘라서 없나요? 자, 에코프로비엄 또 나가고 있죠. 신고가로다가. 두렵나요? 자, 그 다음에 LNF도 가죠.
그죠? LNF도 나갑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이런 거예요. 다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실적이 더 좋아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문제는 뭐냐? 이거 중국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돼.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배터리 사업 완전히 중국 가서 공장까지 지어놓고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 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해서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보조금을.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겠느냐? 참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산 전기차들 다 보조금 줬습니다. 쟤네들은 우리 보조금도 중국 가서 공장까지 지어놓고 다 하는데 보조금도 안 줘요. 한국 배터리 달면 아예 보조금도 안 주기 때문에 울며 겨자며 중국 거를 달으면 그러면 공장 진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실 적자가 수년 동안 적자만 끌어안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나오려니까 이돈 투자한 돈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이 수조 원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중국인들이 그저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중국몽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베트남몽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린 손실을, 롯데도 손실을 보고 왔고, 삼성도 손실을 보고 왔고, 삼성 SDI도 손실을 보고 왔고, 현대차도 손실을 보고 왔고, 전부 손실을 보고,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죠. 대기업이 그 정도면 중소기업은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예요. 다돈 벌어 오는 것 같죠? 여러분, 뉴스 요즘에 한번 가서 보시죠. 베트남에서 왜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이 전부 다 삼성, 그 다음에 SK, LG, 현대차, 이마트, 다 지금 빠져나오려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기술은 다 빼먹으려고 덤비고요. 그죠? 공존하려고 그러질 않고, 그죠? 다 뺏어가려고. 자국몽에, 우리는 지금 정책을 잘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우리는 보조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중국 기업들이 빠져나오면 그 많이 투자한 돈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물론 가장 첫 번째가 STX 조선이죠. 그죠? 이 견제를 어떻게 했어요? 대형배를 못 만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기업이 망했죠. 자, 또 삼성 SDI 또 어떻게 될 건가요? 적자투성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만은 적자투성인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왜 철수했겠나요? 현대자동차가 왜 철수했겠나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롯데는 왜 철수했나요? 이런 걸 보면서 중국몽에 빠지지 말자. 중국은 우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나쁜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한국 지금 돌아오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자, 문제는 우리는 주식쟁이다 보니까 주식쟁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외국인들이 서서히 지금 1조 6천원, 3일째 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야 되겠죠. 그죠? 주도주는. 자, 그러면 또 원전에도 보면 한신기계 안 빠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사갖고 지금 700%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아직도 가고 있고요. 지금 각국에다 헝가리, 캐나다, 미국, 지금 배터리 공장들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구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완성품, 걔들이, 그 기업들이 지금 외국에다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수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더갈거 아닙니까?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로 가는 놈은 어떡하라?
강력 보유하라. 전기차 아직 안 끝났다. 다 작년에 끝났다고 난리 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는 아직 멀었다. 지금 에코프로비엄 이런 게 지금 뭘, 이 끝났습니까? 그냥 작년에 다 끝났다고 난리 치고, 아유. 여러분들 주도주는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길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저는 2017년부터 2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추천 나가면서 다, 전기차는 뭐라 그랬다? 영원한 테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따라서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라.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라. SBS 방송 가서는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랬습니다. 제 말 듣고 산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벌었겠죠. 주도주가 가는데 뭐 주도주가 금방 끝나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끝났다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과연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끝났을까? 앞으로 실적은 더 나빠질 건가? 아, 그렇다면 팔아야 되겠죠. 펀더멘털이 좋고 아직도 실적이 더 좋아서 영업이익이 더 커지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죠?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이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아서 바닥을 찍고 추세를 살려놓고 있다. 60일 추세를 넘어가는, 그렇죠? 추세를 살려놓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이미 예, 추세선을 그려놓으면서 추세선을 살려놓고 있다.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요? 금리는 뭐 틀림없이 올립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도 피크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금 보시죠. 며칠을 올랐나. 다우존스가 지금 5일째 상승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5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얼마나 상승했나요? 나스닥은 3일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때요? 우리 시장도 며칠 상승했나요? 자, 바닥을 찍고 인 이후에 꾸준히 하나, 둘, 셋, 넷, 네 개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60일을 해서 추세선을 살리려고 예, 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좋은 기업을 들고 주도주를 잡고 강력 보유하여야만 여러분의 손실도 빨리 복구되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죠?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겁니다. 반도체, 또 2차 전지, 해운주 좀 조정했죠? 오늘 HMM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정배를 만들고 사서부터 주가는 강해지는 거다. 그걸 믿고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갈까요? 그죠? 아직도 LNF, 에코프로비엠, 세 주 주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아직도 강력히 보유해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클 수 있다. 다시 추세선을 이탈해서, 그죠?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강력 보유하라는 걸 또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배열이 가는 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하는 말이 있죠. 기머거리 노세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보다 너무 올랐어. 이제 이격났으니까 잘라야 돼. 더 이상 안 갈 거야. 이런 말에 현혹되다 보면 여러분은 수익은 커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수익률을 높여가는 전략을 가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멋진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6월 첫째, 내일은 이제 선거니까 쉬고, 그죠?
6월 첫 주 목요일부터 강력한 상승을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 있게 가고 그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커질지는 6월 달에 멋진 장이 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추도주를 절대로 팔지 않는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또 목요일 날 내일은 쉬고 목요일 날 오전 무료 방송에 여러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을 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강력 보유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